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교과 외적인 내용인데요. 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이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잖아. 그지? 그러면 4차원은 뭘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4차원, 4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야? 굉장히 성격이 특이하네. 뭐 이렇게 4차원 부르기도 하고 영화관에서도 있어요. 뭐 CGV에서 뭐 CGV, 4DX 뭐 이러면서 이제 4차원 영화도 있단 말이야. 제가 이거 4차원 영화 실제로 봤는데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슈렉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이 슈렉이 그냥 평면에서 뛰어놀면 2차원이고 안경을 꼈을 때 이제 슈렉이 이제 입체로 보이면 3차원이잖아. 4차원은 뭐냐면 이제 슈렉이 막 이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는데 이 영화관 앞에서 물이 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인 것들이 하나 더 해져서 이제 꼴이다 라고 이제 CGV가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과학 물리에서 4D는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 공간이라는 3차원에다가 시간이 더해지는 겁니다. 엥?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야. 4D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4DX 이렇게 미안합니다. 어찌됐건 이 공간과 시간이 더해지는 개념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단순해요. 어떤 동물이냐면 3차원을 살아가고 4차원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야. 아,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잖아요. 4차원을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가 4차원을 볼 수는 없거든요. 3차원을 볼 수 있고 4차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4차원이란 얘 시험에 안 나와. 4차원이 뭐냐? 우리가 이제 확장적인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인간이란 건 굉장히 이제 저 하등한 동물이야. 4차원까지밖에 못 느끼거든. 아,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칩시다. 뭘 쳤지? 그래서 내가 점을 하나 찍는 거야. 점을 여기에다가 하나 찍고요. A점이야. 그리고 점을 하나 더 찍을 거야. 보라색 점이야. B점을 찍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같은 점이야? 다른 점이야? 라고 물어보면 누가 봐도 같은 점인데 괜히 저 앞에 있는 이상한 양반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다른 점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지죠. 같은 점이지. 같은 점이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같은 점이야. 누구의 입장에서? 2차원의 입장에서지. 무슨 말이냐? 얘를 3차원으로 확보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공간이 발생이 되면서 알고 봤더니 A라는 점은 여기 있었는데 B라는 점은 여기였던 거야. 그러면 너가 이 앞에서밖에 못 보는 애잖아. 그러면 A랑 B가 같은 점 느껴진 거야. 여러분도 방금 A, B 같은 점이라며. 그죠? 근데 얘를 3차원으로 확대했더니 뭐가 돼요? 다른 점이 되죠? 이해되니? 이게 이제 한 차원이 추가됐을 때 발생한 일이야. 봐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 4차원을 느끼고 싶은 거야. 4차원. 4차원. 4차원 느끼는 건 간단합니다. 방금 우린 4차원을 느낀 거야. 이게 뭔 개소리지? 잘 봐요. 내 오른손이 여기 있어요. 보여? 내 왼손이 여기 있어요. 보이니? 오른손과 왼손은 3차원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 공간 여기 똑같은 점이지. 이해 되려나 모르겠네. 괜히 시작한 것 같다. 이 3차원의 입장에서는 내 오른손과 내 왼손이 같은 점이야. 그죠? 내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점이죠. 근데 잘 봐. 니네가 봤을 때 흩
이거랑 그 다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자죠. 그 이거는 3차원으로는 같은 점이지만 4차원에서는 다른 점이야. 왜? 왜 달라? 얘네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다른 거야? 아니죠. 같은 공간인데 시간이 다르잖아. 그죠? 근데 막 핫 이거 뭐야?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수라는 것은 4차원의 입장에서는 이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거죠. 처음에는 오른손과 왼손이 달랐던 거야. 인간이라는 게 얘네 둘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을 보지는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가끔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는데 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보시면 시간까지 일치하면 이게 4차원이 성립되는 거죠. 4차원상 같은 점이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약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정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공간. 공간이라는 건 3차원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뭐 1층에서 만나 라고 하면 3차원상 같은 점이죠. 근데 나는 이제 1시에 오고 너는 이제 2시에 오면 만날 수 있겠나? 못 만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둘 다 1시에 딱 오면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4차원상 같은 점에 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하다가 이제 쓱 가다 보면 가끔씩 이제 사고가 나 있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나 있어. 그러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 저 두 차는 4차원상 같은 점에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 어찌됐건 4차원이란 거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였는데요.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이제 지적 허용식이지, 지적 허용식. 그래서 어찌됐건 이 4차원이라는 건 이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둘 다를 고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업의 핵심은 4차원이 아닙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 얘네가 핵심인 거죠. 되겠죠?